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또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또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님 별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윤 대통령이야. 多くの韓国の皆様方から改めて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지난 유엔 총회 계기 한일 정상 간 현안 해결과 양국 관계 개선 복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토대로 기시다 총리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총리 간 회담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 간에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비자 입국 재개 등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